예, 감사합니다. 하나 팔을 줘. 이렇게 세 명 짰는데. 아이고, 엄마 어디야? 아리야, 이리 와. 내가 팔을 줄게. 이건 내가 팔이야, 이놈이야. 멸사한테 팔을 있으니까. 저 달이 떠나지도록 놀다가 받았어. 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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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상 속도로 놓고 이리 와 백주야 이리 와. 오늘 새로 입문했어 인사해. 뜨는 품바. 그럼 뭐요? 뜨는 품바. 뜨는 품바? 뭘로 또? 몰라. 알짱사로 뜨고 옆, 싶다고? 옆 하는 거로 뜨. 그러면 천만 잘 취하는데 한번 쳐봐봐. 반드시 음악 없이 취하여. 음악 없이. 너 음악 없이 한번 쳐봐. 누가 잘 쳐? 이놈이 잘 치지? 야, 음악 켜. 음악 있으면 됐어. 가만히 가만히 실실 알아주고 기다리고. 몇 장 팔아주세요. 몇 장 사러 뜨고 싶다며. 그럼 엿을 틀어야지. 엿이 뭐라고 나 쓰도록 엿을 틀고. 백수야 아니 엿 장 사러 뜨고 싶기야. 네가 먼저 파나 여기서 먼저 파나 한번 보려고. 자 음악 큐. 출발 한번요. 하나요 아주 좋습니다. 자 버스는 출발. 아리랑 소리새랑 아가리가 난데 아리랑 엿장사 입문 첫날에 너보다 낫다. 에? 다시 한번 해볼래? 어? 하나 더 줘봐. 오빠! 세 개만 네가 빨리 팔으면은 네. 내가 엿장사 시켜줄게. 하나 큐. 놀다 가서 놀다 나갔어. 저 다리 그러지 그러지. 자 하나 둘 셋 출발. 아리 아리랑 수리 수리랑 아다리가 났네. 끝났다 끝났어. 나 비겼어. 1대1이요 3세트 마지막. 아 이건 이게 이건 제발 우리 뜨는 품바가 빨리 팔이야. 머리를 잘 쓰여 침만 이렇게 준다고 되는 게 아니라 돈을 누가 들고 있는 거 빨리 캐치가 있는 거야. 이길 거 아니야. 그만 큐. 내 가슴은 출발! 아리아리랑 수리수리랑 아가리가 난데 아리랑 아가리가 난데. 여기는 두 개를 받았어. 여장을 해도 되겠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개 왜 한 방에 가자고?
이렇게 돈 벌었다고 노름까지 하네 이제. 엎어치기 엎어치기 1초 그러면 나한테 믿겨야지. 엎어치기 이기는 사람. 아, 나 이것들 말아. 아니 이거 이기는 사람이 이놈 내가 다 줄게. 아니 백수야. 야 아직 아니 여기 있어 들고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자 음악 아리 아리라 우리 세리랑 아가리가 난데 아리랑 엉엉엉 아가리가 난데 출발 놀다 나갔어. 백수야 출발 소리를 못 들었냐? 이것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다. 1초 이제 이놈 여두고 그냥 저 엿 먹으라고. 이놈 계산이 딱 맞아. 예. 고생이 박수 한번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 너 큰절로 인사 한번 해 이제. 예. 어떻게 인사를 남자처럼 뭐냐 하고. 너무 감사해서 그러죠. 자 지금까지 예, 우리 백수고 뜨는 품바하고 사랑의 대표에서 모든 분들 이 깜찍이가 감사 인사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뜨는 품바는 이름을 바꿨는가 보다 꽃순이라 알고 있었는데 하도 못 뜨니까 좀 제발 좀 떠달라고 이름을 개명을 했네. 예. 이따가 예? 30만원 주고 개명한 거예요. 30만원씩을 했어. 지랄하고 나한테 그 돈을 주지. 그럼 내가 잘 내가 이름을 켜면 응, 한쪽에다 놔둬. 나 진짜 나 침 나왔다니까. 예, 광대 한 곡 주셔라. 그럼 부르자놉니다. CD로 MR로 준비해놓고. 자 여태 우리 백수 열심히 더운 날씨에 뜰잖아. 힘찬 응원의 박수 한번 주세요. 덥다가 뭐 힘 안 들었지. 나도 막 힘들어갖고 발바닥이 아파서 어쩔 줄 모르겠는데 그냥 저러면 내 나이 되면 아마 못 들 거야. 자 아무쪼록 반갑습니다. 이래 계신 여러분들 늘 잊지 않고 이렇게 찾아주시고 안 아프니까 여기 또 오잖아. 제발 아프지 마시고 이 젊음 이대로 영원히 간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각설이의 노래 광대 한 곡째 올려드리고 내가 집을 나왔는데 어떻게 나왔는가 여러분들한테 다 설명해드릴게. 아 정말이요 우리 남성들 불쌍하네. 우리 남성들한테만 박수 한번 주시오. 아 정말이요 요즘은 여성분들이 가장이 돼서 생활을 하고 있잖아. 이렇게 세상이 변해갑니다. 준비됐냐? 1번만 이렇게 살짝만 올려주고 광대 차렷 경례. 난 그리야 즐거워서 껄껄 웃지만 모두들 신기해서 지금 울지만 난 몰래 아픈 사연을 가슴에 안고 웃으며 노래한다 분단장하고 어서
사실은 제가 지난장 한 3주 됐나? 첫 장면에 내가 집을 나왔네요. 왜 나왔는가 한번 물어보이시오. 왜 나가? 어? 이 나이에 애인이 생겼다고 쫓아내기네. 어? 어? 나이가 70 넘어서 애인이 생기면 어떻게 돼? 가문의 영광이라고 집으로 가리야. 조상님한테 찾아가리야. 근데 나를 내 쫓아오네. 아 정말이야. 그래갖고 봤지 진짜. 어? 내 옷을 다 싸들고 나와야 하는데 마누라 옷을 싸들고 나왔지. 입을 게 없더라고. 입을 게. 예? 그래서 일주일 만에 내가 다시 들어갔어. 다시 들어갔더니 옷 딱 두 벌 주더라고. 두 벌. 그러고 요거 싸주더라고. 아 정말이요. 이불은 아직은 아침 저녁으로 춥다고. 응? 근데 애들 아빠라고 잘못되면 또 걱정은 있는가 봐. 살아온 정이 있다고. 싫어가지고 양이만 그냥 튼튼해서 싸주지. 다 찢는 걸 싸주고. 아 진짜요. 이놈은 깔고. 근데 집 나왔다고 그년이 태워붙네. 내가 집에 있을 때는 좋다고 막 얻어맞아. 내가 집 구석에 나오니까 무서워서 도망가고 있을 거야. 마누라 버리고 애인이 다 살았어. 그런 게 말이야. 지랄아봐. 그도 마누라가 친구인가 봐. 그녀는 도망갔는데 그도 나오러 뒤질까 봐. 에, 진짜에 봐봐. 뭘 바꾸네. 예, 도우미는 얇은 거 덮으라고 이것까지 챙겨주더라고. 아 정말이야. 이거 쓰겄어. 우리 남성들 조심해야 해요 진짜. 마누라 말 안 들으면 내 꼴 나네. 내 꼴 나. 이게 헐짓이요. 우리 남성분들 약주 두 잔 내실 거 한 잔으로 줄이고 나처럼 이런 꼴 당하지 마시오. 그럴 분들만 박수 한번 주세요. 박수 안 주시는 분들은 나처럼 쫓겨나고 싶은가 봐. 응? 아 정말이 치워라. 남사스럽다. 이거 쓰겄냐고. 하나만 나더라 그도. 이거 좋아? 너 가지가. 희한하네. 나올 때만 마이크가 고장나고 꺼지고 저것도 배고프다고 밥 달라고. 아침에 안 갈았는가 봐. 이게 좋아요. 그건 너 쓰려고. 그래 너 써라. 저것도 집구석 나오고 싶은 거 없다. 저거 챙기는 거 본 게. 지금 바람 많이 불어요. 그런 게 아침 저녁으로 춥다고 잘못될까봐 이걸 챙겨준다고. 얼마나 고마워. 아, 인자 소리가 나오네. 그냥 그거 쓰게 놔둬지. 기한이 바꿔주려고. 자,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더 이상 늙지 마시고 이 젊음 이대로 영원히 간직하시고 또 부모님 모시고 계신 분들은 부모님한테 단 하루를 모시더라도 한점 후회 없는 삶을 사시게끔 즐겁고 행복하게 모셔드리라고 감히 이 깜찍이가 부르자는 옵니다. 여자의 일생 무정한 사람 세 곡 엮어서 올려드립니다. 차렷 정리.
민세월리국의 하늘나라에서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어머니. 이 부르자씨 늦었지만은 급이 안양해서 어머니한테 허벌나게 달려왔건만 아무리 설쳐불러도 대답이 없으니 어쩌란 말입니까, 어머니. 늦었지만 이 부르자씨 용서하시고 저 천상에서나마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머니. 네, 어머니 어떻게 되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사랑하는 네, 어머니. 나의 아들아, 이 세상 어머니들이 다 네 업이라고 생각하고 웃겨도 드리고 울려도 드리면서 즐기게 해드려라. 네, 어머니 어떻게 되요? 그것이 이 애기에 대한 효도라고 생각하고라. 그래도 천상에서 내 목숨 같은 이런 거. 세상 둥글둥글 재밌게 살아라. 네, 어머니. 먼 훗날 천상에서 다시 만나자. 어머니, 가지 마세요, 어머니. 아들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어머니. 잘 있거라. 어머니, 가지 마세요. 손발이 어머니가 고마워요. 좋아했던 노래입니다. 이 노래 한 곡으로 마음을 달래고 그 아픔을 달랬던 노래 여차에 있어. 목소리 틀리거들랑 나하고 한바탕 비깁시다. 응? 알았지, 언니? 응? 야, 우리 언니 천상에 한바탕 비비라고 박수 한번 주세요.
나오는 노래는 여경제롭고 아직도 돌아오지 못하는 그분들을 위해서 이 노래를 띄워드립니다. 그 한